안녕하세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이는 라디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밤 형제자매님들의 따뜻한 사연과 간증으로 마음을 녹여보는 건 어떨까요? 첫 번째 곡은 아틀란타 청년의 대표곡 하루 다 함께 부르면서 시작할게요. 까또 보세요. 가사 모르면 까또 같이 부를게요. 그 다음 글은 좋은 묵상 부족한 나도 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하면서 넘어져서 절망적인 순간 있었나요? 네. 있으셨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실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다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노아는 술주정뱅이었고 아브라함은 너무 노쇠하였고 이삭은 몽상가였고 야곱은 거짓말쟁이였고 레아는 못생겼었고 요셉은 학대를 받았었고 모세는 말을 잘 못했지요. 기드온은 겁쟁이였고 삼손은 긴 머리에 바람둥이였으며 라합은 창녀였고 예레미야와 디모데는 너무 어렸고 다윗은 간음을 했고 살인자이며 엘리야는 자살을 기도했고 이사야는 벌거벗은 설교자였고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였습니다. 나오미는 과부였고 욥은 파산하였고 침례 요한은 벌레를 먹었고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였고 제자들은 기도하다 잠이 들었고 마르다는 모든 일에 대해 근심하였으며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씌었었고 사마리아 여인은 이혼했었고 그것도 한 번이다.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바울은 너무 율법적이었고 디모데는 계양이 있었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핑계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쓰일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주 불완전한 사람을 열심히 열심히 만드시는 하나님. 네, 사연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틀란타에 사는 땡땡땡입니다. 라디오 사연을 쓰는 건 처음이라 좀 어색하네요. 제가 요즘에 즐겨 듣는 찬양 소개와 구원 간증을 함께 하려 합니다. 자기의 인생길을 걸어가죠. 그 모든 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래에 나와 있듯이 인생의 순간순간들이 다 주님을 가리키는 표지판들입니다. 저는 많은 표지판들이 꼽혀있는 축복된 삶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첫 표지판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은 저의 가족을 교회 안으로 불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수십 번, 수십 개의 표지판들이 주어졌어요. 전도집회를 들을 때마다 제가 걷고 있는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잠깐 머뭇거리다가 다시 무시하고 직진했습니다. 2004년도 동계수련회 때 저의 감정에 얽매여 있는 것보다 주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었고 완전히 구원의 의심에서 돌아설 수 있었던 계기는 8년 뒤 2012년도 6월 달에 가졌었던 대전도집회 중이었습니다. 제 안에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에겐 제일 크고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표지판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부족합니까? 그 이후로는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래에 나와 있듯이 한두 번 길을 잃기도 했습니다. 말씀이 안 읽혀지고 기도도 안 되고 전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주님과 스스로 단절된 삶을 살려 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참아주시면서 많은 말씀들과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저를 다시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를 향해 미소를 지으시며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며 사는 것, 교회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인도하십니다. 우연이란 건 없다. 내가 겪는 모든 것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뿐. God bless the broken road and led me straight to you. 네, 찬양 신청합니다. 에덴 동산의 You Will Never Walk Alone. Thank you.
But I want you to remember, I want you to know, you will never walk alone, as long as you have faith, Jesus will be right beside you all the way, and you can feel you're far from home, but home is where he is, and he'll be there down every road. You would never walk alone. Never. No, never. You would find the wonders and peace. They live so lovely. All persons across the to stand times, mistakes to make it, this is to love. Sometimes the journey is gentle, sometimes the cold winds blow, but I want you to remember, wherever you may go. As long as you have faith, Jesus will be right beside you all the way, and you may feel you're far from home, but home is where he is, and he'll be there down every road. You will never walk alone. Jesus knows your joy. Jesus knows your name. He will go the distance with you faithfully. Never, no, never. Oh, you never.